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검색창에 네,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은요 예, 어디에서 많이 보신 얼굴이 예, 여러분 나타나실 겁니다. 네, 모텔 황제 블로그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네, 전국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 예, 가격별로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텔을 창업하고자 계시는 AB 창업자 여러분들요. 예, 많은 법률 지식도 필요하시고 많은 정보도 필요하실 건데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 제가 창업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오셔서 예,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리핑 드릴 물건은 드라이빙 모텔입니다. 네, 일반 모텔과 드라이빙 모텔에 어떤 차이가 있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례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예,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입지하고 있고요. 예, 물건 번호는 여러분들 물건 번호만 기억하셨다가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은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텔이나 호스텔 이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보가 유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역시 저희에게 비밀사항을 좀 유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상호라든지 주소는 저희가 브리핑을 못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창업자 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예,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예,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더 추가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모텔은 예, 사용 승인일이 지어진 연도죠? 예. 이 건물이 신축된 연도가 2012년 7월 16일 날 네, 신축이 된 모텔이고요. 층수는요. 층수는 1층에서 지상 1층에서 네,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요. 땅의 면적이죠. 네, 대지 면적은 네, 3,636 제곱미터고요. 평으로 환산을 하면 1,100평입니다. 1,100평이고요. 예, 연면적 볼까요? 예, 연면적 건축에 대한 면적이죠. 예, 건축 면적은 1,587 제곱미터인데요. 평으로 환산하면 480평입니다. 예, 드라이빙 모임틀인데 연면적이 상당히 높죠. 480평.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매가가 예, 30억에 지금 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은 건물주께서 직접 예, 운영하고 계십니다. 임대를 안 주시고요. 예, 용자는 최대 용자가 제가 알아본 결과 최대 용자가 약 한 22억까지 가능하고요. 네, 현재 소유권자 되시는 분께서는 해당 모텔의 토지와 건물을 예, 공동담보로 설정하시고 제1금융에 현재 용자가 제1금융에 20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한 2억 정도는 더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매수하게 된다면 네, 실인수 가격은 8억이면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은요, 제일 중요하죠? 매출, 매가, 매출 중요합니다. 매출은 현재 매월 5,500만 원 네, 전후로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예. 객실수 드라이빙 모텔의 객실수가 네, 36개입니다. 36개.
조금 전에 연면적 480평이면 와 연면적이 넓은 거 아니냐 또 말씀드렸었죠. 객실이 36개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480평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모텔을 가보시면요, 모텔 뒤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요. 해당 모텔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텔이 있는데 네, 여기에 모텔이 이렇게, 네, 이렇게 두 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동으로. 동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동, 한 동에 객실이 18개, 2동은 객실이 18개, 그렇게 해서 총 36개 객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예,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해서 객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있고, 층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드라이빙 윙텔의 장점이죠. 1일, 1십, 1주차.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1층은 예, 주차장이죠. 예.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 2층. 2층은 이제 객실로 되어 있고요. 예. 3층은 직원 숙소와 사무실. 주거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층은요. 그래서 3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주차. 주차 대수. 예, 가끔 예비 창업자 되시는 분께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이 오셔서 아 이사님 저는 드라이빙 무인텔을 하나 사고 싶은데요. 드라이빙 무인텔 아, 주차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이 실제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빙 무인텔은 예, 1실 1주차입니다. 1실 1주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드라이빙 무인텔이든지 주차 대수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예. 충분합니다. 안에 이제 빈 땅도 있고 이렇게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빙 무인텔, 드라이빙 무인텔로 형성된 모텔은요. 엘리베이터는 다 없습니다. 예, 다 없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예,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예.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 지역보다는 땅값이 좀 싸겠죠. 예, 그래서 공시지가가 예,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74,200원인데요. 한 평당 환산을 해보니까 575,868원. 예, 한 평당 예,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매년 5월 30일날 효력을 발생하는 예, 공시지가. 올해도 5월 30일날 효력이 발생됐죠? 네, 공시지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현재 모텔은 이제 전 객실이 다 드라이빙 무인텔로 되어 있고요. 소유권자께서 2012년 7월 16일날 직접 신축을 하셔서 원시 취득을 한 물건이고요. 드라이빙 무인텔은 보통 객실이 14개짜리가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용적률, 건폐율이 예. 이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했을 때 객실이 보통 한 14개 정도 이 정도 그렇게 해서 허가가 많이 나거든요. 건축 허가가 예. 14개 1동에 한 동에 14객실로 형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많은 드라이빙 무인텔을 보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예, 두 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동으로 돼 있고 예, 똑같이 14개씩 해서 2동에도 14개씩 해서 객실이 좀 많은 데는 28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예, 대지 면적도 넓고 예, 건폐율을 좀 잘 받으셔가지고 객실이 한 동당 18개씩 해서 36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6개.
36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희소가치가 있겠죠? 그죠? 네, 희소가치가 좀 있는 물건입니다. 일반 드라이빙 모텔보다는 객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희소가치가 있고요. 시설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셨고요. 예, 그래서 모텔의 시설은 깔끔합니다. 예, 시설은 또 좋고요. 소유권자께서 건축업자세요. 건축업자라서 이분이 현재 모텔을 보유하신 게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쪽 경상도 쪽하고 대구 쪽, 원주 쪽 이쪽에 예, 동해안 벨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모텔을 보유하고 계셔서 모텔을 지으실 때 경험이 있고 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모텔을 아주 잘 지으세요. 예, 그래서 해당 모텔도 아주 견고하게 잘 지으셨습니다. 잘 지으셨고요. 이 드라이빙 모텔은 일반 모텔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요.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1 드라이빙 모텔과 일반 모텔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드라이빙 모텔은 거의 대실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대실 위주로. 대실 매출이 많아요. 한 뭐 70에서 80%까지도 대실 매출입니다. 대실 매출. 일반 모텔은 대실 플러스 숙박이죠. 네, 숙박인데 이 비율이 해당 모텔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 차릴 수 있는데 드라이빙 모텔은 거의 대실 위주로 운영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여기는 대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텔은 최하 뭐 25,000원, 3만원, 예. 남양주시에 있는 드라이빙 모텔 이런 것도 한 4만원까지도 5만원도 받고 그래요. 한 대실당 숙박이 아니고, 예.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텔, 1:1 드라이빙 모텔하고 일반 모텔하고 비교했을 때, 예, 집값, 땅의 가격은 드라이빙 모텔은 쌉니다. 그쵸?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싸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텔은 집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을 나중에 파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파실 때, 처분하실 때, 처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드라이빙 모텔. 일반 모텔은 상대적으로 드라이빙 모텔에 대해서 처분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드라이빙 모텔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렇죠? 예. 나는 건강상 아니면 나이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산 좋고 공기 좋고 좀 물 좋고 한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영하고 싶다. 또는 어떤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도심에서 조금 외곽된 지역에서 나는 운영을 하고 싶다. 여유없게. 예. 그럴 때는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시기는 좋지만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드라이빙 모텔을 선호하신다는 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는 드라이빙 모텔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살려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반 모텔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처분하기가 드라이빙 모텔은 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 한번 볼까요? 세후 수익률. 수익률은 어느 모텔이 더 좋을까요? 수익률.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드라이빙 모텔이 더 좋습니다. 예,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드라이빙 모텔은 현금 비율이요. 예. 현금 비율이 최소한 80% 이상입니다. 현금 비율이. 일반 모텔은요, 현금 비율이 드라이빙 일반 모텔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일반 모텔은 예, 카드나 웹에서 예,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과표가 다 잡히겠죠. 예. 드라이빙 모텔은 상대적으로 현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수익률이 드라이빙 모텔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하기에도요. 운영하기에도 드라이빙 모텔이 훨씬 수월합니다. 드라이빙 모텔이 일반 모텔보다는 운영하기가 예. 그리고 경쟁력을 상대한다든지 어떤 밀집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무인텔, 그죠? 무인텔입니다. 네. 사람이 없는 모텔이에요. 사람이 없는 모텔. 그럼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 사람이 없는 모텔이라고 단정짓는 주체는 바로 손님이죠. 네. 손님이 보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AB 창업자분들이 드라이빙 모텔을 매수하시고 나서 청소 직원 보고 청소 업무 담당을 맡기시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자기 볼일을 보러 외출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카운터를 비워놓고 그러시면은 매출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드라이빙 모텔은요 손님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인터폰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카운터가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터폰을 받는 이 확률이 낮다 보면 손님들이 불만족을 많이 표출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 모텔은 내가 한 10% 정도 좀 부족하다. 효용을 못 느꼈다 싶을 때에는 퇴실하실 때 카운터나 데스크에다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보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무인텔은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봤을 때 사람이 없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CCTV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어느 차량에 진입을 하고 어느 객실로 차량이 들어가고 셔터문은 잘 내려 자동문은 잘 내려오는 거 확인도 하시고 이 손님이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인터폰은 오지 않나 항상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출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대기를 하는 게 드라이빙 모니터링이지 운영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해서 드라이빙 무인텔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이 모텔을 드라이빙 무인텔을 직접 짓는다든지 매수하셔서 이 데스크를 많이 비우셨어요. 네, 많이 비우셔가지고 매출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수익을 이루질 창출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데스크를 비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모니터링도 하시고 24시간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매출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적정한 매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빙 모니터링은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빙 모니터링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고요. 네. 대신 운영하기는 좀 편하다는 거. 운영하기에는 수익률은 똑같은 매출일 때 일반 모텔보다는 드라이빙 무인텔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모텔보다는 밀집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보유 기간 동안 조금 완만하게 예, 완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이었고요. 드라이빙 무인텔이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텔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모텔 황제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